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자,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김원식 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부 이어갈 텐데 네. 아, 오늘은 또 드라마 파친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은 드라마 파친코의 비밀, 개딸과 손자 그리고 조중동입니다. 네. 제목부터 이 세 가지 어느 하나 흥미진진하지 않은 게 없어요. 개딸, 선자, 조중동. 파친코를 우리가 벌써 두 번째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선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파친코가 지금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사실 파친코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외신에서는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고 그 네. 외신이 뭐 연예 전문 매체 예를 들면 뭐 할리우드 리포터 이런 데가 아닙니다. 네. 뭐 BBC라든지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유수의 언론 기관들이 다 호평을 내리고 있고 호평 수준이 아니고 극찬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단순히 작품뿐만이 아니고 연기, 소재, 뭐 효과까지도 엄청나게 전반적으로 다 호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주요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나? 물론 각 언론 매체나 방송 매체를 봤을 때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결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차근차근히 그 비밀을 네. 밝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빠진 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친코 원작 소설이 그냥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1위가 됐는데 지금은 책이 없어서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 해외 판권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한국어판을 지금 새로 계약을 해야지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독자들이 아우성이에요. 지금 실제로 웃돈까지 주겠다 이러면서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신드롬 가까운 그런 인기를 그리고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거 원작 소설을 봐야겠다. 혹은 원작 소설을 본 사람들은 드라마에 생략된 캐릭터들을 반드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화적 신드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를 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회운동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우선 역사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이 자기 그 근현대사 강의에다가 이 빠친코의 얘기들을 막 집어넣으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막 하면서 그야말로 파생 컨텐츠를 막 만들고 있죠. 네. 반크도 나서가지고 이 파친코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당신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한국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려고 이것 때문에 일본의 우익들은 아주 약올라서 죽을라 그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파친코를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컨텐츠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키노라이트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일종의 통합 순위 앱입니다. OTT 관련된 OTT 거죠? 관련. 우리나라에서 OTT로 1등은 무조건 넷플릭스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께 무조건 1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3월 25일 공개되자마자 1위 한번 했고요. 4월 4일서부터 4월 8일까지 1위를 또 차지했는데 그때 4회차가 오픈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5회차가 오픈된 다음에 2위하고 있어요. 회차가 오픈돼도 계속 차트에 올라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픈될 때마다 1위. 오픈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너무 센 여기 뭐 이병헌 신민아 그렇죠. 난리도 아니죠. 난리나. 거기 이제 일종의 티켓 파업이 있었던 거기에 밀린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드라마 시장에서도 OTT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의 지형을 바꿀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네. 조중동은 입국 닫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말도 안 되는 게요. 이게 여러분 젊은 분들은 또 유튜브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체감을 하잖아요. 무료 공개된 1화가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넘었대요. 맞아요. 지금 현재 1500만 뷰 넘은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 정도면 모르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인데 어째서 저는 한 번도 조중동에서 기사를 본 적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중동 기사를 쭉 그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맨 처음에 오픈할 때 처음 이제 예고편 쫙 풀 때요. 그때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사진을 애플TV 제공, 애플TV 제공되는 거 보면 이거 보도자료 받고 쓴 거야. 애플TV 엄청난 광고주잖아요. 광고 뿌렸겠죠.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돈 받은 거 쓰는구나. 그렇죠. 돈 받은 거 쓰는 거야. 조선일보는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기사가 사라지고 어뷰징 기사만 있어요. 외신 어뷰징. 남이 써놓은 거 그냥 베껴 쓰는 거. 안 쓰면 클릭이 안 나오니까. 동아일보는 조금 나은 게요. 네. 한국의 역사 세계에 알리려 빠찡코 제작이라고 제목을 달고 테레사 강이라고 하는 이 빠찡코의 기획자 인터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외에 없어요. 아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인터뷰 따와서 기사 쓸 정도가 아닌데 이거 기획 기사를 써도 모자랄 판에. 네. 그 다음에 또 양성희의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코너의 칼럼에 네. 중앙일보에서 문화강국이란 신세계란 이름으로 BTS의 라스베가스 공연과 빠친코의 성공을 같이 넣어서 고작 이거 뭐 A4용지 한 페이지짜리로 썼어요. 단독으로 다루지도 않는다. 네, 그게 다예요. 아, 너무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네. 그 이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에는 주요 매체에서 엄청나게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 뭐 진짜 웃겨. 회견이나 이런 거 뭐 인터뷰도 싣고 많이 싫었어. 근데 갑자기 공개가 되고 났는데 공개가 되니까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뚝 떨어져. 아니 왜 국뽕이 향후도 모자랄까네? 기사가 없어. 뚝 떨어져 이렇게. 기사를 어디 가야 되냐면 연예뉴스 가가지고 네. 스타TV 뭐 스타 뭐 이런 거 가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와 같은 이제 평론가들 있잖아요. 평론가들이 칼럼식으로. 이걸 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칼럼을 막 써요. 네. 그 칼럼이 이제 잡혀. 근데 그 칼럼들은 되게 보면은 뭐 엔터미디어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조중동과 영향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데잖아요. 이즈 뭐 이런 데에서 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접근을 예. 이제 왜 제가 뚝 떨어진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냐면 예를 들면 모를 수도 있어요. 주요 매체에서는. 근데 이미 사전에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져 나왔잖아. 그럼 알고 있는 거거든. 보도자료 다 받았거든. 네. 근데 공개되기 전에 엄청나게 썼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다. 해외에서는 호평인데. 그러면 이 콘텐츠에 분명히 그 매체에서 싫어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뭐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러 지금 다 들어오신 그렇죠. 거거든요. 예. 왜 파친코는 언론들에게 매장을 당하고 있나. 외면 비슷하게 무시.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이걸 미드라고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가 아니야. 미디야. 또 맞아. 뭐 예를 들어 미드의 방식으로 기록한 한국의 역사.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렇죠. 그럼 미드라서 더 좋다는 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왜 이걸 미드라고 자꾸 할까? 일본이 모국인데들은 이게 핸드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드라마처럼 천박하게 묘사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진짜. 천박한 게 뭐야? 직접적이고 뭐 이렇다는 거야.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언급까지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명토바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거는 한드입니다. 저는 한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한국 드라마의 DNA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수유 씨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비디오 대여점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한국 드라마 엄청나게 많이 봤고 그래서 이 수휴란 사람이 드라마 작가죠. 총괄 그렇죠? 제작 프로듀서인데 네. 그분 때문에 사실 이 드라마가 런칭이 된 거예요. 예. 테레사 강한테 만들자고 그랬고 그래서 이미 아 이게 한국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의 저력 이런 걸 이미 굉장히 축적을 한 사람들이고 그 방식대로 만들었다는 점이 사실은 다 탈색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미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이 탈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천박한 형처럼 그리지 않았다. 이런 접근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 쌀이라는 오브제 하나를 놓고 좀 그 설명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이제 초반부에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선자의 이제 손자가 손자.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실 일본이 그 당시 1989년에 부동산 호경기였기 때문에 네. 거의 버블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안 하는 데가 없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좀 주택지구에서 그걸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호텔을 올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땅을 안 팔고 있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가서 광산노동자의 가족이었죠. 한금자라는 이름이에요? 예, 한금자라는. 그분도 참 연기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파냐. 거기서 일제강점기에 건너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참아 못 파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못 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억들은 사실은 없어요. 손자님. 네. 물론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 좋은 친구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 할머니인 선자를 데리고 가서 분위기를 좀 좋게 유하게 만들면 땅을 혹시 팔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도 그걸 알면서 손자가 찾아오니까 한국적 정의 관점으로 화는 있지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 동포 입장에서 봤을 때 할머니를 데려오니까 야 그렇게 하면 내가 땅을 팔 줄 아냐? 그러면서 내치는 게 아니고 동포니까 같이 또 할머니 선자하고 솔로몬을 들여가지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나누자면서 밥을 나눕니다. 한과 정이 그대로 다 들어있네요. 네. 네. 교차하는 묘한 네. 한국인만의 심리죠. 그래서 같이 밥을 나눠요. 근데 선자라는 할머니 우리 주인공인 윤여정 씨가 딱 한 숟갈 뜹니다. 뜨자마자 어? 이 맛은? 이 맛은 나 거기서 울었어. 그건 뭐냐? 그게 조선의 쌀이라는 거예요. 아시네? 그 맛을 아시네? 보통은 잘 모르는데 역시 아시네? 근데 솔로몬은 뭔가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연원이 교차 편집을 하니까 나중에 예, 이제 후편에서 이제 밝혀지는데 그게 그 맛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선자가 사실은 이한수라고 하는 유부남을 사랑해서 잘 몰랐죠. 저 총각인 줄 알았는데 애를 갖게 돼요. 예. 애를 갖게 되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들이 하숙집에 찾아와서 며칠 동안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자의 사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럼 나하고 일본을 같이 가자. 나랑 그리고 결혼해서 그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잘 키우겠다. 우리 가족을 이루자. 그러니까 이게 좀 진보적인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진보적이에요. 아이가 아닌데 이미 일제강점기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 돼. 선자 거기서 말하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선자가 나는 내 아들은 지키겠지만 당신을 통해서 그러고 싶진 않다고 거절을 하는데 네. 그거를 설득을 또 해요.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을 좋아해서 그런 거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설득이었는데 일본 어쨌든 가야 됩니다. 일본 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 어머니가 갑자기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그 곡식을 파는 상점에 가서 아, 쌀 두 홈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두 홈만 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 쌀 두 홈은 조선인들한테 팔 수가 없다. 왜냐? 일본인들이 와서 살 경우에 쌀이 없으면은 나 난리친다 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 아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딸이 일본에 이제 가서 영영 못 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선의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주려고 한다라고 그 하니까 그 맛을 기억하게 해 주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야 조선인들은 자기가 생산한 쌀도 제대로 못 먹었구나. 그리고 선자는 밥 한번 제대로 쌀로 지은 걸 못 먹었구나. 못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주인이 보더니 갑자기 주섬주섬 몰래 숨겨놨다 쌀을. 그러더니 이거 쌀 새우비인데 그러니까 왜 새우비나 주십니까? 그랬더니 자네도 먹게. 그러니까 자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조차도 사실은 쌀을 하숙집을 하면서 거지, 네. 사람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그런 하숙집에 불구하고 쌀을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쌀을 받아와가지고 조그만 솥에다가 하얀 쌀밥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밤에 줍니다. 그 쌀 맛이 사실은 평생 간 거죠. 평생 간 거고 나중에 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알바키한 할머니와 같이 나누면서 그 쌀 맛이 오는 거죠. 어떤 장면과 어떤 캐치프레이즈보다도 그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현실 네. 동포들이었던 삶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 쌀이라고 하는 오브제 하나로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는 방식 거기에 많은 한국적 정서들이 들어가 있죠. 일제의 수탈을 보여주죠. 그리고 얼마나 포괄적으로 그 다스렸는지도 보여주잖아요. 쌀을 팔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특히나 어머니들이 했는지 이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줘요. 네. 근데 이게 그 K 컨텐츠의 DNA가 아니라고요?
이걸 미국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많은 또 이런 게 묻히는 거예요. 이거는 박경리 선생의 토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토지의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민자 역사의 방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토지는 이민자 역사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아남은 생존자 역사인데 네. 이건 디아스포라의 역사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얘기야. DNA가 똑같아. 아, 품고 있는 의미가 토지에서도 이렇게. 토지에서도 이민의 역사는 있으니까 네. 나중에 후반부로 만주로 가서 만주로 가서 생활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주가 아니고 일본하고 미국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민자 역사가 이제 토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한국 그 K 컨텐츠의 DNA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섯 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평범한 서민 영웅. 절대로 한국의 영웅은 특별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순신 같은 영웅도 평범하게 끌어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첫 장면에서 아기장수 설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게 우리 설화의 뿌리를 둔 그런 그 캐릭터라이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미드야? 미드가 우리나라 아기장수 설화를 어떻게 알아? 두 번째. 한이라고 하는 게 아예 제목으로 나와요. 한화의 제목으로. 그것은 이 평범한 서민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순환의 역사. 순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코스란히 들어있어요. 근데 그 순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국의 한드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갑자기 닥쳐온 뭐가 아니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하나씩 인내하면서 깨부셔 나가는데 이런 거 다른 드라마나 다른 컨텐츠 없어요. 우리는 노래에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 정을 번역도 못하겠어요. 정은 이 영웅이 들고 있는 무기예요. 이게 뭐냐면 두업을 원하는 처음에는 억만금을 갖고 와도 못 파는 그런 상황에서 정이 통합니다. 그래서 새업을 내주는 그 얘기.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저기 일본 오사카에 가가지고 소문이 안 좋았던 그런 자기 동서가 들어와요. 근데 밥을 하얀 쌀밥을 지어가지고 고봉밥을 만들어서 줍니다. 정.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한국인의 정서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모성. 이 모성은요, 여자로서의 모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 어떤 정신, 기본 정신으로서의 모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건데, 이게 사실은 투쟁을 이어나가는 힘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어머니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의 대사들 진짜 기가 막힌 대사들이 초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성으로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다섯 번째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을 그 고집하는 그런 걸 아주 촌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낭만주의적인 그런 오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건 낙관적 세계관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낙관적 세계관에 관련돼서는 고전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예술인네 하면은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연장선상에서 비극으로 끝나면 뭔가 예술하고 있네 이런 식의 인식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전통적인 우리 미학하고는 완전 배치가 됩니다. 예. 우리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힘들지만 좀 살아내고 긍정의 마인드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민요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게 현실을 그리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좀 낙관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초고하려고 하는 결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적 정서에서 봤을 때 엘리트 예술가들은 제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예. 현실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라고 하면서 뭔가 다 비극적으로 가는 아니 그거 이미 민중들이 다 잘 알고 있거든. 굳이 다 더 잘 알고 있지. 그렇지. 온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국적 미학이 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적이고 긍정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넷플릭스 유형의 콘텐츠들은 물론 큰 공헌점도 있지만 너무 디스토피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마지막 장면이 그게 비극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외신들도 잘못 그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해가지고 네. 한국의 뭐 부정적인 현실 잘 그렸기 때문에 인기가 아예 그거 아니야.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관을 놓지 않는지, 내가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 이 긍정을 놓지 않는지를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K 컨텐츠의 DNA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섯 개가 합해지면 뭐로 가냐면 경계성.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랑 철학 자체가 달라.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동질감이 느껴져. 그렇죠.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완전히 서구적이죠. 서양은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서 어우 친숙한데 이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 영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성이 호기심과 새로움으로 그야말로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동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너무 신선해. 너무 서구적이야. 세련됐어. 이러면서 이 경계성의 미학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DNA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빠찐코. 왜 이걸 믿으라고 밀어붙여야 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조중동이 무식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국이 일본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국이. 문화적 모국이든 물리적 모국이든 그러니까 생리학적 모국이든 모국이 일본이니까 이거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밀어붙이고 나면 아 미국은 쿨해서. 쿨해서 저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애써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조중동이 지속적으로 이상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 이 다섯 가지를 다 보면 여러분 개딸들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네. 아까 그 긍정 파워 얘기하실 때부터 확 느껴졌어요. 네. 이게 바로 개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힘들이에요. 개딸은 전부 평범한 서민들이고요. 오죽했으면 이 서민들이 진짜 너무 막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서민들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나가는 게 이재명 마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너무 순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필연적인 어떤 과정인 거예요. 영웅이 되려면 순환을 겪어야 되거든. 그래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아낌없이 나눕니다. 자기가 재능을 갖고 있으면 재능을 나누고 자기가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나누고 노력을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노력을 나눠요.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측은지심에 공감에 그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모성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개딸이 지금 이 민주당의 리더가 되어 있는 현상을 고스란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중동은 이 개딸들의 무시무시한 낙관의 연대가 보이기 때문에 빠친코를 칭찬해 주면 그게 강해질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셨던 KDNA가 또 다른 콘텐츠에도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이 보이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론적이거나 뭐 이런 프레임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파친코의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선자라는 인물을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 대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나와서 이게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은 아 선상님은 굉장히 많은 걸 아시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존경의 뜻을 표현을 해요. 근데 결국엔 그 공부를 많이 한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양을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 아를 입양을 보냅니까? 내가 낳아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똑바로 소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결국 체화된 경험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진리 관점에서 선자는 올곧게 자기 소신을 딱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어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DNA 중에서 모성으로 네. 해석을 했던 것인데 내가 자식을 갖게 되면 자식을 책임지는 게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후집니까? 아니잖아요. 뭐 모던해지면은 뭐 자식을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책임감이라는 의미지 상징으로 봐야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그 아주 사례 그 자체로만 거기에 갇혀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미래 사회에 대한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웅의 책임감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콘텐츠에 있는데 저는 놀랍게도 이번 파친코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윤심덕으로 생각되는 한 인물이 배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클래식을 불러요.
클래식을 부르다가 거기서 갑자기 갈까부다를 부릅니다. 그 갈까부다를 들으면서 배 밑에서 징용에 끌려가는 노동자들이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클래식 부를 때는 반응이 없어요. 네.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수많은 콘텐츠에 퍼져 있는 한국적 DNA의 그런 어떤 화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BTS의 버터에도 있고 네. 퍼미션 투 댄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K-컨텐츠, K-팝들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 다만세 같은 경우도 이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만세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는 연구자 입장에서 공부하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이거를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상에서 그냥 체험을 한 게 개딸들이에요. 그래서 개딸들은 그거를 우리들의 투쟁가로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정말 주목해야 되고 이 현상이 결국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두 분과 얘기 나눠봤는데 저희 오늘 주제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파친코의 비밀, 개딸과 선자, 그리고 네. 조중동. 딱 떨어지는 세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다 들어봤습니다. 선자는 곧 개딸의 원조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 광고. 이것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을 텐데요. 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아는 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친구, 친척 뭐 이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나중에 보면 막상 재난 당해서 보니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좀 화내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나 보장되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 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하는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보험 전문가가 무료 상담해 주시고요. 해주실 거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제도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준 든든한 지킴이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입니다.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두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야, 진짜 네. 너무 좋아. 네, 착한 보험 클리닉 광고까지 만나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